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3월 7일 월요일 개장 체크입니다. 국내 증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5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러시아의 핵 위협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 매도세가 이어졌는데요. 코스피 지수 전날보다 1.22% 내린 2713.4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만이 9,900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5,800억 원, 기관은 4,2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몰렸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카카오 등을 팔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모두 흔들렸지만 HMM은 물류난 우려로 운임 상승이 기대되며 주가가 14%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900선을 겨우 지켰는데요. 전날보다 1.25% 내린 900.96포인트 기록했습니다. 개인이 3,900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200억 원과 1,6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위메이드가 5% 이상 하락했고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 천보와 시젠 등도 3% 넘게 떨어졌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9원 60전 오른 1214원 20전을 기록했는데요. 환율이 1210원을 넘어선 건 2020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뉴욕 증시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핵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 전장보다 0.53% 하락한 33,614포인트에 장 마쳤고요.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79% 떨어진 4,328포인트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 밀린 13,313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다우 지수는 4주 연속 하락해 1월 고점 대비 9%가량 하락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최근 고점 대비 각각 10%와 17%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러시아산 원유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로 급등세를 지속했는데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4월물 가격은 7% 올라 배럴당 11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나왔고요. 종목별로 테슬라의 독일 기가팩토리 공장이 독일 환경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도 주가는 0.1%가량 하락했습니다. 기업들의 러시아 서비스 중단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각각 1%와 2% 내렸습니다. 에어비앤비도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의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고 주가는 6% 하락했습니다. 항공주들은 유가 상승에 따른 우려로 크게 내렸는데요. 델타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이 각각 5%와 9% 이상 하락했고 아메리칸 항공도 7% 떨어졌습니다. 반면 에너지주는 유가와 함께 상승했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17% 급등한 가운데 엑손모빌과 대본 에너지는 각각 3%와 1%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 짚고 가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급락으로 마감했는데요. 독일 닥스 지수 4.41% 내린 13,094포인트 기록했고요. 프랑스 깨아크 40 지수는 4.97% 급락한 6,061포인트, 영국 부츠 100 지수는 3.48% 빠진 6,98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경제지표로 유로존의 1월 소매 판매가 월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유럽연합 통계당국인 유로스타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로존의 1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2%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은행주가 타격을 입었는데요. 종목 가운데 네덜란드 은행 ING는 약 7억 유로의 미지불 대출이 러시아 특정 법인과 개인에 대한 새로운 제재의 영향을 받았다고 발표한 후 주가가 6% 하락했습니다. 유가 상승에 항공주가 압력을 받으면서 독일 루프트한자는 주가가 5%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지정학적 갈등 고조의 일제히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전일 대비 2.23% 내린 25,985포인트에 마감하며 26,000선을 하회했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0.96% 내린 3,447포인트의 거래에 마쳤습니다. 올해 중국의 국정기조가 공개되는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도 이날 열렸습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장 대비 1% 내린 17,736포인트에 홍콩 항셍지수는 2.5% 하락한 21,905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개장 전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미국의 고용시장이 강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비농업 신규 고용 증가세가 시장의 예상치를 대폭 웃돈 한편 실업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67만 8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44만 명 증가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물가 급등으로 소기업들의 타격이 특히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에번스 총재는 인터뷰에서 물가 급등과 임금 상승으로 인해 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소기업의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미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업들은 더 높은 임금을 요구받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실질 임금도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0월 25일부터 미국 연방정부 조달 시장에 참여할 때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의 비율이 전체 부품의 6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방 조달 규정 개정 내용을 3월 7일자에 관보에 게시해 발표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수준으로 급등했지만 러시아산 원유는 할인된 가격에도 구매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마켓워치가 보도했습니다. 일부 외신은 러시아산 원유가 현물시장에서 구매자를 찾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원자재 거래 대기업인 트라피구라 그룹이 러시아의 우랄산 원유를 실물시장에서 인도 기일이 정해진 브렌트유 가격보다 무려 22달러 70센트 할인 매각하려고 했지만 구매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급등한 국제 유가 영향으로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작년 11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리터당 1,8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813.7원을 기록해 약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2022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6% 이상보다 수치상 0.5%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으로 31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연중 최대 정치 행사 양회 둘째 날 업무 보고에서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목표를 이같이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6% 미만으로 목표를 잡은 것은 1991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은 올해 경제 기조를 안정적 발전으로 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텔과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손잡고 칩 패키징 표준 제정 마련에 나섭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 각국 정부가 경쟁력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업계 간 협력을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 관계만 맞으면 동맹전선 구축이 더욱 가속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인텔, 대만의 TSMC 등과 차세대 칩 패키징 산업 표준 마련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LG전자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사이니지 제품을 앞세우며 글로벌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사업을 철수한 LG전자 BS 사업 본부는 IT와 로봇 사업, 사이니지, 상업용 TV를 포함하는 ID 산업에 집중하고 사업 본부와 전사 차원의 신사업을 검토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LG화학이 배터리 소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양대로부터 양극재 특허 기술을 매입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최근 한양대에서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관련 특허 40여건을 사들였는데요. 특허 매입 비용은 수백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수명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로 니켈과 코발트, 망간을 섞어 만든 전구체에 리튬을 첨가해 만드는데 전체 배터리 원가의 40% 수준을 차지합니다. 앞으로 기업이 자회사 상장 등 물적 분할을 하려면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액주주를 우선 배려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강구하기 위해서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 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올해부터 기업지배 구조 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 IEA와 협의해 비축유 442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IEA 장관급 이사회는 지난 1일 러시아 침공 이후 유가 급등과 공급 차질 발생 가능성에 총 6,171만 배럴의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 중 미국이 절반인 3,000 배럴을 방출하며 우리나라 방출 규모는 442만 배럴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와 판매자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네이버 등 7개 플랫폼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네이버와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에 시정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SK증권 스펙 7호 신규 상장 예정돼 있고요. 자동화 시스템과 산업용 로봇 사업 등을 영위하는 유일 로보틱스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확정 공모가는 만 원입니다. 오늘의 전망과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통령 선거 등의 이슈가 있는데요.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코스피 지수 예상 범위는 2600에서 2800선입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유가가 110달러를 넘어서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경제지표가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3월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기 불확실성을 높인다고 하지만 당장 물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과도한 금리 인상 우려 완화가 증시에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연구원은 3월 FOMC를 주요 분기점과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최근 반등 과정에서 이례적이고 과도하게 유입된 3월 금리 인상 우려 완화의 반작용을 경계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중 저점인 코스피 2500선 통과 가능성은 높지만 단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대선과 관련해 김영환 NH투자증권연구원은 대선 이후 내수 부양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수 소비 업종인 음식료와 유통, 의류와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이후 엔데믹 전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인 면세점과 호텔 쪽에 대한 투자 전략이 긍정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늘장 대응 잘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3월 7일 개장체크였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